오늘은 허벅지 바깥쪽에 살이 튀어나와 바지를 입어도 도대체 태가 안 나는 승마살 타파 운동 내로 스쿼트를 배워보도록 할게요. 두 발을 모은 상태에서 양손은 가슴 앞에 깍지를 껴주실 거예요. 그 상태로 호흡을 마시면서 무릎 붙여 힙을 뒤로 쭉 빼서 안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엉덩이랑 허벅지 힘 주면서 올라와줍니다. 다시 마시면서 앉을 때 무릎이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꽉 조이면서 올라와요. 우리 옆으로 동작 한번 보실게요. 두 발을 모아서 동작. 다시 한번 더 호흡을 마시면서 힙을 뒤로 쭉 빼서 앉을 때 허리가 구부정하지 않게 허리를 펴주시고 내쉬면서 힙을 꽉 조이고 무릎 떨어지지 않게 유지. 다시 마시면서 다운 앉을 때 무릎이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게 내쉬면서 힙 조이면서 위로 와. 다시 마시고 앉고 그래서 허리 펴주시면서 동작해 주셔야지 되세요. 동작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우리 허벅 골반 옆쪽에 자극이 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오고요. 옆으로 동작 보여드릴게요. 다시 양손 가슴 앞에 깍지 끼시고 두 발 모아준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세워주시고 동작 시작할게요. 마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뺄 때 무릎이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게 내쉬면서 엉덩이랑 안쪽 조이면서 올라오고 우리 이 동작은 장시간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더 효과를 볼 수 있어요. 힙이나 골반, 허리 라인까지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. 올라와서 이제 손 풀러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.